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이 꼭TV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 꼭TV는 스몰리스트라는 장난감을 리뷰했었습니다. 그 뽑기 안에는 이 꼭TV가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큐브가 들어있었는데요. 하지만 뽑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처는 제 가슴속 가슴속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능신에게 버림받은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보세요, 예승신님. 여보세요, 예능신입니다. 그때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뭐? 그때 큐브를 주시지 않은 거, 그거 정말 너무하셨단 말입니다. 아, 그거 그때 좀 사연이 있었네. 그게 그 뭐냐 그... 그래서 오늘은 이국TV, 운 좋은 이국TV, 럭키가이 이국TV가 예능신을 버리고 오로지 운으로 한번 리벤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월드 스몰리스트 리벤지입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난감, 실제로 작동이 되는 장난감, 이 랜덤으로 이 안에 들어있고요. 오늘 이 꼭TV가 저번에 뽑고 싶었던 거, 저번에 못 뽑았던 이 아주 미니미, 아주 귀여운 큐브를 목표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 출발! 구고리 구고리. 아, 오늘은 진짜 제발 키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리벤지인데 오늘 안 나오면 이거는 답도 없습니다. 자, 저번에 자꾸 만져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난감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뭐 요런 거 나와도 좋긴 한데, 요런 거 아주 귀엽잖아요. 아, 요 카메라. 아, 요 카메라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짜잔. 저번에 뽑았던 거.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짜잔, 이런 식으로. 오, 심지어 가지수도 진짜 많아요. 여기 뒤에 이런 거, 그렇지, 스킷이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안에 봉지는 이런 식으로 아주 까맣게 안에 안 보이도록 물음표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발. 아, 오, 좋아. 이거 저번에 이국TV가 좋아했던 핫휠이죠, 핫휠. 제발, 안 나왔던 거. 핫! 대박, 여러분들! 핫휠 아시죠? 핫휠. 아, 저번에 나왔던 거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이거 이름 안 돼야 돼, 이거 컨텐츠 안 돼야 돼, 이거. 자, 아주 귀여운, 엄청 조그만, 너무 귀여운 핫휠 자동차가 나왔고요. 이 친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굴러가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장난감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요 안에서 큐브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힘을 주시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지금 힘을 좀 주세요. 자, 두 번째. 아직 안 만져봤는데 지금 굉장히 사각형 느낌이 납니다. 짜짜짜. 아니, 저번에 나왔던 건 똑같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 요 초록색 귀요미하고 여기 말이 함께 나왔습니다. 요 친구들은 그래도 재밌긴 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팔이랑 요런 것들이 요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녕 얘들아. 자, 아직 4개 남았습니다. 포기하기 이릅니다요. 아, 진짜 큐브 한 번만 나와줘. 이거 모든 거 또 엄청 얇은데 이거. 자, 네 번째 스몰 리스트. 이 꼭TV는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한 운이 좋을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 느낌 보세요. 지금 딱 모양이 여기 안에 딱 큐브, 나 큐브 들어있어 하고 들어있는 거 같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나왔어, 팽이. 저번에 나왔던 사인펜 팽이에요. 요 꼭다리 보시면은 여기 사인펜이 벌써 묻었네요, 손가락에. 하나, 둘, 셋 하고 돌리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빼글빼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아, 좀 작은데. 뭐야? 하트리야. 이번에는 연두색 차량이 나왔습니다. 한번 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큰일 났는데. 아, 이거 영상 어떻게 살리지? 저번에 나왔던 또 핫휠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찌끄미 핫휠. 와, 근데 진짜 조금만 더. 금니가 몇 개냐? 나 춤치 빼고 다 받아. 금니빨 빼고 아직 한 발 남았다. 소인에게는 아직 한 발이 남았어. 이 꼭TV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마지막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드라마 같은 현장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Nope. 여기서 이렇게 끝낼 꼭TV가 아닙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진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짜잔 짜잔. 와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네모나게 생겼는데 기대 안 하기에는 너무 네모나게 생겼어. 아, 저 눈 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이 스몰리스트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중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행사를 팬미팅에서 팬분께서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짜잔 스몰리스트 큐브입니다. 와 이 꼭TV는 그래도 운이 좋긴 좋은가 봐요. 결국에는 이렇게 뽑잖아요. 우리 꼭TV 구독자분에게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물로 오는 큐브의 모습입니다. 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마죠. 자 원래 크기는 요 정도 크기인데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조그매 보이죠 여러분들. 심지어 이 친구는 작동이 됩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은 미니큐브도 얻었겠다. 이 미니큐브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럼 스톱워치를 시작해가지고 몇 초 안에 이 미니큐브를 다 맞출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됐다! 됐어! 짜자잔! 큐브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해도 기억이 나긴 나네요.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렸지? 오 대박! 옛날에 거의 한 5분 안에 맞췄잖아요? 대박 사건. 실력이 녹슬질 않았네. 30분.